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하노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1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노골적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교를 해도 이렇게 정부 대 정부 외교만 하는데 사실은 미국 권력의 한 축인 미국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낸시 펠로시를 만났다가 낸시 펠로시가 얼마나 한국을 불신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피부로 아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낸시 펠로시는 하원의장인데 미국에서 권력 랭킹 2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하고 있는데 남한의 무장해제는 성공하고 있다. 나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비핵화 쇼를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이 한국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조시 로긴 이 칼럼니스트는 뭐 여러 문제를 다루지만 특히 한국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칼럼을 썼는데 이런 그 안에 이런 새로운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즉 미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 로버트 메넨데스가 지난 11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게 여야 다 핵심 인사입니다. 상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한미 간 공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남북, 미북 간의 외교 트랙에서 서로 진전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한국 내 은행과 다른 기업체들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신중한데 한국 내의 은행과 다른 기업체가 한국 정부를 따라가다가는 미국의 제재에 걸린다. 즉 한국의 기업과 은행이 문재인 정권 정책에 순응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다가는 미국의 제재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달러권 결제 시스템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하는 함축성이 있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든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한국 은행들이 북한에 투자팀을 신설한 것 그리고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때 많은 기업인들을 데리고 간 것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는 방안 연내 철도 연결식을 하는 방안 그리고 현금을 주지 않고 뭐 북한을 돕는 방법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거는 제재 위반이니까 만약 그게 한국 은행이나 기업이 가담하게 되면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 미국 제재를 받으면은 달러 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무다다른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더구나 여기 보면은 편지에 보면은 문 대통령이 유럽을 돌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했다든지 강경화 장관이 개성공단을 가동할 때 북한에 현금을 주지 않고 돌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이 편지에서 지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지금 국제무대에서 장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몰라도 국제무대에서 장사할 경우에 미국의 제재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2005년에
마카오에 있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행이 북한의 무기 밀매 범죄에 사용되는 돈을 세탁을 하다가 미국 제재에 걸렸습니다. 미국이 그 은행과 거래를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갑자기 인출 사태가 나고 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어느 은행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불법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달러 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은행이 문 닫고 그러면 예금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연쇄 반응은 아주 강호할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낸시 펠로시 그리고 여기 테드 크루즈 이 두 사람 다 미국 정계의 핵심입니다. 테드 크루즈는 한때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그런 되던 사람입니다. 김정은도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도 트럼프만 구워 삶으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미국 정치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다른 축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원, 상원, 또 제4부로서의 언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들고 일어나면은 대통령도 무력화됩니다. 우리가 월남전 때 왜 닉슨 포드가 손발에 묶여버렸냐면은 그때 미국 의회가 반전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사이공 정부 지원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원조를 못하도록 묶어버렸어요. 이런 사태가 이번 트럼프 김정은 회담 이후에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았다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경우에 미국 의회가 움직입니다. 언론이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1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왜냐? 제일 중요한 게 뮬러 특검의 지금 수사 발표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뮬러 특검이 발표하는 수사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가 러시아 정보기관과 내통해가지고 힐러리를 떨어뜨리는 공작에 같이 가담했다. 공모했다. 이건 국가 반역입니다. 국가 반역적 요소가 있다라고 공개가 되면은 그때부터 트럼프는 재선의 꿈을 접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30% 남짓한 지지율이라서 공화당 안에서도 아마 도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이 유리한 합의를 했더라도 그것이 집행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일본 수상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담판을 해가지고 이 납치해 간 탈북자에 대해서 김정일의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가 납치한 게 맞다. 생존자는 몇 사람 있다. 해가지고 생존자를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또 데리고 왔습니다. 일시 귀국한다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고이즈미는 이걸 풀면은 이제 일본과 북한 수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일본 언론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인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이즈미도 북한과 수교를 접어야 했고 100억 달러 받을 수 있었던 김정일도 일본의 언론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반북한 정서를 딛고 올라선 사람이 지금 아베 수상입니다. 당시에는 관방 부장관이었죠. 이런 일이 있듯이 이번에도 그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그냥 냉정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구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 사정으로는 바닥을 치는 겁니다. 이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간 다음에 드디어 미국 사람들도, 미국 의회도, 한국 국민들도, 아, 상황이 이렇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사람이구나. 오로지 김정은의 안전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각성하는 계기가 될 때, 그때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을 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치는 것. 다행히 지금 미국 의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한테 참 든든합니다. 오늘 금방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미국의 타라 오라는 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분인데, 주한미군 대령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분인데, 이분이 펠로시 의장에게 문희상 의장이 전달한 한자 고사 성어가 적힌 글, 액자를 시비를 걸었어요. 만절필동. 그것은 황하가 굽이굽이 돌아서 결국은 바다로 들어간다는 뜻이지만은, 한국에서 쓰여질 때는 오로지 중국 황제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성을 맹세하는 글인데, 그걸 왜 펠로시한테 주었느냐.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미국이 뭐라고 하든지 중국에 붙겠다는 뜻이냐. 아니면은 미국도 중국에 붙으라는 뜻이냐. 그리고 왜 한글로 쓴 액자를 주지 왜 한자 쓴 걸 주느냐. 이건 모욕이다. 펠로시에 대한 모욕,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 의회, 미국 정치가 돌아가는 걸 몰라서 모르는지, 문 닫고 우리 골목대장식으로 일하다가는 보면은 큰데 나가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만약 한국의 대기업이 문재인 정권 따라가다가 미국의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써놔야 됩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3년. 그러나 기업은 영원해야 되죠. 국민도 영원하고 대한민국도 임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